주세요. 옛날 너희 막 화석 그거 하더니 진짜 이거야말로 드림이 다 있다. 이 영상이 아마릴리스 9군의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활짝 핀 친구도 아직도 있죠. 제일 마지막에 피었던 친구. 아마릴리스 9군은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씨를 뿌리고 빨리 시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트리랑도 조화가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시들면서 올해 아마릴리스 9군은 성장을 끝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여기를 이 뿌리 쪽에 나오는 이 쪽을 이제 자를 거예요. 하이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싹둑 자를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부터 다시 한번 물을 주면은 다시 이렇게 큰 구근이 내년에도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구근이가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엄청 잘 자라줬던 것 같아요. 하나에 이렇게 네 개씩. 한 뿌리당 이렇게 네 송이의 꽃이 피었고 드림이 것도 이렇게 네 송이의 꽃이 피었고 하이 것도 이렇게 네 송이의 꽃이 너무나 잘 피어줬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 주는 것만으로도 잘 자라줘서 너무 재밌게 키운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아마릴리스 9군 한 번쯤은 키워보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마릴리스 9군 이야기 시즌2로 다시 한번 제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쪽이 아닌데? 이렇게 더 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헉! 우린 안 돼. 올라온다. 우와.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겼네. 우와. 두꺼운데? 더 밑으로. 우와!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해. 우와 안에가 비어있어. 근데 얘 더 바싹 잘라야 됐던 거 아닐까? 그러게요. 응? 하이는 하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내가 혼자 하고 싶어. 얘들아 이봐봐. 아니 여기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니 그렇지. 잘 잘랐다. 냄새가 풍냄새. 냄새 대박 난다. 진짜 신기해. 많이 비었어. 근데 이제 내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 쪽이 비어있는 거야. 이렇게 나 방식 자고 있는데 우리 그냥 다 하고 싶어. 아빠랑 할 거 좋아하는데 나 방식 해놔. 어디에 잡아야지? 여기? 응. 나 궁금한 게 하나. 내 물이 쭉 무서워. 여기 또 떠있어요. 잘가 정군 정꼬. 안녕. 이제 겨울잠 자자. 뿌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는 이제 겨울잠 이제 약간 추우면서 햇빛 안 들어오는 곳에 둔대. 겨울잠 재우러 가요? 와. 더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빨리 텐데. 그래야죠, 당연히. 더 안쪽으로. 저 안쪽으로. 오케이. 와. 우와, 뿌리 봐. 와. 와. 와, 뿌리가 진짜 많이 나왔다. 와. 여기에서 아빠 흙 그게 나와요. 흥 용기 넣어. 이 살아 있다는 거야, 구분이가. 구분이만 뿌리만 해서 지금 안 남았나? 감아야 되거든. 뿌리에 흙을 털어내고 뿌리가 여기에 두면 둬서 감아야 돼. 하이드 자. 어떻게 해야 돼?
와, 드림이 잘한다. 조심해. 뿌리 잘라지지 않게 드림아. 조심 조심히. 야, 맨날 너희 막 화석 그거 하더니 진짜 이거야말로. 어, 드림이 다 있다. 와, 와, 오빠 도와줄까? 하이는 너무 예쁜 화분물. 하이야, 드림아, 야, 여기 감아서 가자. 이거 처음 왔을 때처럼 잘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겨울잠 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하이 좀 도와줘요. 와, 하이가 진짜 단단해. 와, 톡톡톡톡 이렇게 막 치면서. 아니면 구근이를 잡고 뻥 한번 내려쳐도 괜찮을 거야. 너도. 뻥. 어, 그렇지. 한 번에 됐다. 진짜 한 번에 됐다. 우와, 작은 녀가. 새끼 구근이도 있어. 새끼 구근이도. 와. 옆으로 훑어. 이거 혹은 좀 좋은 흙이니까 이렇게 어. 넓게 펼쳐주지. 엄마 이거 감아줄게. 하수구에다. 하수구. 아니, 하수구 아니고요. 구근이와 함께 했었던 흙들도 자연으로 보내주고. 여기나 하수구만 버려도 되나? 괜찮아, 거기다 버려도 되고. 오, 좋고. 됐다, 다이토. 구근아, 안녕. 구근이는 이미 신문지 안에 들어갔는데. 구근이 버려요? 구근이 여기 있어요, 신문지 안에. 이제 구근이 가지고 화분 가지고 올라가자. 맞아, 올해는 잘 피워줬어. 고마워.